6 foot four Balenciaga all black. Stretch Bugatti and it's sitting on me. Oh, something like that. Got me running like track. Freak like me, got me bending my back.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뮤지컴입니다. 오늘은 페리페라에서 새로 나온 요 힙그레이 컬렉션 이용해서 메이크업을 해봤는데요. 사실 컬렉션 전체를 활용하기보다는 거의 이 팔레트에 맞춰서 한 룩이에요. 제가 요런 그레이시한 메이크업 할 때는 정말 뽀송뽀송하게 메이크업 마무리를 했던지라 오늘은 조금 평소랑 다르게 요 헤라 글로우 파운데이션 이용해서 이렇게 좀 촉촉하게 윤광이 느껴지는 느낌으로 좀 전체적으로 펄감도 약간 이렇게 촉촉해 보이게 연출을 해봤거든요. 이 팔레트 이름이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이름이길래 평소랑 조금 헤어도 다르게 이렇게 좀 힙하게 따봤어요. 어때요? 그럼 한번 오늘 메이크업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오늘 쓸 팔레트가 페리페라 힙그레이 컬렉션으로 나온 팔레트인데 그거 구매하면서 이렇게 헤어핀을 같이 증정을 해줬어요. 요즘에는 이런 헤어핀 나오는 곳들이 많은데 되게 귀엽죠? 이걸로 오늘은 앞머리를 고정시키고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아직 감기가 다 안 떨어졌어요. 진짜 지난주, 지지난주 내내 감기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와 너무 힘들더라고요. 감기가 심한데 스케줄은 계속 있고 어쩔 수 없잖아요. 우리 일하고 살아야 되니까 그 와중에 일하면서 다니는데 와 두통부터 시작해가지고 코는 계속 막히지 코는 줄줄 나오지 10초에 한 번씩 투명한 콧물이 주르륵 흐르니까 좀 사람들이랑 대화하면서 인간의 존엄성을 살짝 잃는 느낌도 들어가지고 조금 고생했습니다. 기분이 안 좋았어. 근데 아직도 속에서 나는 열이 조금 남아있어서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셀퓨전 씨 쿨링 패드 얹어두고 좀 눈썹 정리부터 하고 시작할까봐요. 시원해. 요게 진짜 시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얼굴 엄청 뜨거워서 붉어져 있을 때 요거 딱 붙인 다음에 떼잖아요. 그럼 그 부분만 뽀예요. 열감이 잘 가라앉아. 눈썹 정리해야 되니까 얘를 조금만 이렇게 위로 올려두자고. 제가 지금 피부가 그래도 진짜 많이 좋아진 상태예요. 이제는 올라온 거 없이 이런 흔적만 가라앉히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거 도구들 있죠? 다 이런 소독 스프레이 뿌리면서 쓰고 있습니다. 진짜 이런 눈썹 칼 때문에도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스패출러 쓸 때도 계속 아무리 얘를 세척했어도 이렇게 소독 스프레이 써가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쓰고 있어요. 뭐 특별한 걸 쓰는 건 아니고 그냥 쿠팡에서 아무거나 시켜서 쓰고 있습니다. 뜨뜻 눈썹 정리를 좀 야매로다가 해줄게요. 오늘은 피부가 좀 좋아진 기념으로 맨날 제가 그레이시한 메이크업 하면은 매트하게만 했잖아요. 조금 촉촉하게 이런 피부 윤기를 살려서 이 계절감에 어울리게 한번 해볼까 합니다. 피부 광택이 살아있는 그레이시한 메이크업을 하는 게 오늘의 목표예요. 저는 립스코를 찍잖아요. 생각보다 카메라 화질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데도 조금 관리를 해줘요. 근데 이 눈썹 칼이 깨끗하지 않으면 여기 밀고 나서 뭐가 나요. 쓰고 나서도 소독. 아니 메이크업 국가 자격증 딸 때 이런 소독하는 걸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옆에서 감독관 분들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계속 보세요. 그리고 소독 안 하면 감점. 아무리 그 화장을 잘 하더라도 거기에서 좀 위생이 뭔가 하나가 잘못됐다. 소독을 안 했다. 바로 감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떨어지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저는 이 메이크업 자격증 국가 자격증으로 바뀌고 그 다음 해에 바로 땄었는데 요즘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비슷하겠죠? 오 시원해. 지금 제 피부를 보여드리면은 진짜 이제 뭐 오돌도돌한 거 없이 엄청 많이 튼튼해졌어요. 이렇게 얘는 올라왔다가 지금 며칠 사이에 다시 들어가고 있는 애고 이마도 좁쌀이랑 막 그런 오돌도돌한 거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너무 기쁩니다. 제가 스킨케어 했던 게 조금 남아있는 것 같아서 요거 코스알엑스 더 6 펩타이드 스킨 부스터 세럼 요것만 살짝만 발라주고 바로 메이크업 할게요. 요거는 스킨 같은 제품이어서 저는 그냥 세안하고 바로 첫 단계에 토너처럼 쓰고 있는 앤데 그냥 지금은 메이크업 하기 전에 살짝 수분감만 주는 용도로만 써볼게요. 요거 더샘 파운데이션 밤 살몬 컬러랑 베이지 컬러 이렇게 묻혀서 다크서클만 좀 가려줄게요. 아니 여기 몰랐는데 위에 제형은 원래 있던 트리플 팟 컨실러랑 같은 제형이고 아래에 있는 요 밤타임만 새로 나온 제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섞었었을 때 더 크리미하고 더 촉촉하게 발리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다크서클만 좀 가려줘도 사람이 확 얼굴이 핀다고요. 그리고 제가 살짝 쌀쌀해지기 시작하면은 요 이마 쪽에 붉게 이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게 피부가 예민한 게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추워지면 그랬어요. 이렇게 해리포터 마냥.
그래서 여기 붉은기도 요 그림 컬러 섞어가지고 살짝만 잡아준 상태에서 파데 바르려고요. 파데는 이게 진짜 좋대요. 헤라에서 나온 글로우 래스팅 파운데이션인데요. 요즘에 제 주변 크리에이터 분들한테서 조금 입소문을 타고 있길래 바로 꺼내봤습니다. 구매하고 아직 못 써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뭐 그냥 첫 사용감 위주로 얘기를 할 것 같고요. 구매하면서 브러쉬를 같이 줬는데 브러쉬를 쓸지 말지 지금 조금 고민이긴 해요. 그래도 줬으니까 써볼게요. 저는 스패출러로 바르고 싶기는 한데 아니면은 그 필리밀리 새로 나온 브러쉬 쓰고 싶은데 살짝만 묻혀서 이걸로 펴발라 볼게요. 요즘에는 글로우 파운데이션도 완전 촉촉한 것보단 이런 빽빽한 브러쉬로 좀 밀어서 얇게 바르는 게 유행인가 봐요. 툴들도 다 이런 툴들이랑 묶여서 나오더라고요. 엄청 투명하다. 약간 웨이크메이크 코팅 파운데이션이랑 살짝 결이 비슷한 느낌이에요. 엄청 피부가 자연스럽게 투명해지는 느낌. 얘도 마음에 드는데? 근데 웨이크메이크보다 얘가 더 얇네요. 얘가 진짜 얇아요. 브러쉬도 나쁘지 않아요. 제가 좋아하는 그 필리밀리 넓적한 브러쉬로 발랐으면 조금 더 촉촉하게 발렸을 거예요.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브러쉬들이 조금 더 글로우 파데가 촉촉하게 얹어지거든요. 근데 저는 글로우 파데가 엄청 촉촉하게 얹어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까 딱 요런 브러쉬로 발랐을 때 이 정도 광택감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진짜 자연스럽다. 그쵸? 그리고 너무 힘주지 않으면은 앞에 발랐던 컨실러가 벗겨지는 느낌 없이 이 브러쉬가 꽤 부드럽거든요? 보기보다 피부에 닿는 느낌이 되게 부드러워서 밀림 없이 바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다. 진짜 투명한 느낌으로 바르기 좋은데요? 컬러는 제가 지금 쓴 게 23호 베이지 컬러고요. 헤라가 23호를 또 그렇게까지 밝게 만들진 않더라고요. 괜찮은데? 여기를 이렇게 두들겨서 조금만 커버를 더 해볼게요. 두들기니까 커버가 또 잘 되죠? 제가 요즘에 수요일마다 퍼스널 컬러 자격증 수업을 들으러 다니고 있거든요. 제 인스타그램 보시는 분들은 제가 수요일마다 막 과제 올리고 그래서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퍼스널 컬러 수업을 그동안 안 들었던 건 아닌데 이번에 좀 그냥 본격적으로 자격증 수업을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수업을 듣고 있고요. 제가 뭐 진단을 하려고 이 자격증 수업을 듣는 건 아니에요. 제가 자격증을 따는 이유는 자격증이 없으니까 어떤 저의 전문성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자격증을 따고 있고 저는 컬러리스트 국가 자격증을 따고 싶은데 그거는 제가 관련 경력이 없다 보니까 딸 수가 없어요. 그거 따려면 저는 학점은행제를 이수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가 루마니아어과를 나왔기 때문에 관련 전공이 아니고요. 경영을 나오면은 딸 수 있는데 경영이 하필 또 저는 부전공이라서 해당이 안 돼요. 그리고 관련 업무 2년, 4년 경력이 있어야지 그 시험을 볼 수 있는데 뷰티 유튜버는 해당이 안 되겠죠.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딸 수가 없습니다. 요거 아래 베이지 컬러로 조금 더 커버를 해줄게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자격증을 따고 있고요. 사실 제가 알기로 그 국가에서 따는 컬러리스트는 퍼스널 컬러 진단이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냥 퍼스널 컬러 민간 자격증 공부를 하고 있고 요게 저는 배우면 배울수록 원래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참 주관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업체에 따라서 보는 게 되게 기준이 다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기준도 다른 것 같고 색을 보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 주관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배우고 있는 데서도 잘 배우고 있지만 다른 업체에서도 또 자격증 공부를 할 생각도 있어서 그것도 알아뒀습니다. 1월에 가서 배우려고 하거든요. 이거는 페리페라에서 나온 쉐딩 스틱이에요. 사무 그레이시 쿨 컬러를 가지고 왔고요. 얘는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생겼어요. 페리페라가 하트잼 모양 스틱 립을 내더니 이 쉐딩 스틱은 이렇게 물방울 모양으로 됐어요. 그리고 뒤에는 이렇게 브러쉬가 달려있는데 과연 좋을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얘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린 건가? 발렸죠? 발렸고요. 엄청 자연스럽네? 지금 잘 모르겠어요. 화면에서는 보이는 것 같은데 거울에서는 되게 애매하다. 보인다. 제가 진단을 하려고 이 자격증을 따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제가 리뷰하는 데 도움되려고 따는 거기 때문에 업체마다 또 교구도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도 좀 개인적인 궁금함으로 이렇게 배우고 있는데 재밌긴 한데 매주 수요일마다 잠실에 가는 게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평일에 촬영하고 편집하고 해야 되는데 하루 빼는 게
그것도 낮 시간에 빼는 게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영상을 평소처럼 못 올리고 있어요. 고작 하루 가는 거 가지고. 여기도 살짝. 이거 근데 컬러가 진짜 진짜 자연스러워요. 잠실 가는데 운전해서 2시간이 걸리거든요?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막 통학 4시간씩 했었는데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이제 사람이 너무 편한 거에 익숙해져서 일주일 하루 2시간 왕복 4시간 가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거 진짜 자연스럽다. 그리고 얘가 물방울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끝으로 얇게 애교살 그림자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끝으로 넣으면 되잖아요. 그쵸? 보이나요? 근데 너무 자연스럽긴 하다. 내 승에는 안 차. 예쁘긴 해. 진짜 자연스러운데? 턱에는 보이나요? 보여 보여 보여. 턱에 쓰면은 진짜 금방 쓰겠다. 턱에는 이거 더샘 이 친구로 그냥 펴발. 오 편한데? 펴발라줍시다. 근데 헤라 파데 마음에 들어요. 지금 투머치 광택이 아니야. 되게 잘 퍼지고 체형감 나쁘지 않아서 이거 파우치템으로 잘 쓸 것 같아요. 제가 아직 에뛰드 쉐딩 스틱은 쿨컬러를 너무 쓰고 싶은데 쿨컬러가 품절이어서 못 사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구매를 하면 얘랑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 와중에 또 얘로 눈썹을 좀 채워보고 싶단 말이지? 생각보다 예쁘지 않아요? 뭐야? 어이없어. 뭐야? 눈썹 생각보다 예쁜. 그쵸? 예쁘죠? 오 나쁘지 않아. 눈썹 색이 너무 예쁜데? 뭐지? 괜찮은데? 아주 마음에 들어요? 지금 웸의 픽서 팩트를 너무 쓰고 싶으나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네즈 파우더 쓸게요. 요거 메이크업 포에버 110번 브러쉬로 요즘에 이렇게 눌러서 쓰는 거 너무 잘 쓰고 있는데 파우더 바를 때 딱 요 부분 바르기 너무 좋아요. 딱딱 눌러가지고 제가 안 좋아하는 광만 이렇게 눌러주기가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광택 살아있고 싫어하는 광만 딱 잡아서 이렇게 눈도 살짝 한번 지나가 줄게요. 눈썹 요 힌스 브로우 쉐이퍼 다크 브라운 컬러로 좀 결 살려줄게요. 그리고 요즘에 제 얼굴형 댓글 많이 달리더라고요. 얼굴형 정리된 것 같다고 뭐 한 거 없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지난번 영상에 되게 많았는데 얼굴형에 뭐 한 게 없습니다. AGR 부스터 프로만 꾸준히 사용하고 있고요. 오늘 아침에도 사용하고 왔어요. MC 모드랑 그 더마샷 모드로 하관을 조지고 왔고 그거 말고는 감기 때문에 너무 속이 안 좋고 입맛이 없어서 한동안 잘 못 먹었어요. 그래서 붓기가 빠졌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다시 좀 잘 먹고 있어서 그 영상보다는 조금 더 붓기가 차올랐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관이 조금 짧아진 느낌 저도 봤거든요. 그거는 AGR 부스터 프로 탑밖에 없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그 LG 프라엘 더마세라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그거 써보고 그것도 후기를 남기려고 하기는 하는데 일단 부스터 프로가 되게 사용이 간편하다 보니까 계속 그거 위주로 쓰고 있고 아직 더마세라를 까진 않았어요. 됐다. 그리고 그걸 뭔가 처음 사용하는 걸 영상으로 남겨야지 생각하다 보니까 더 못 가겠어. 자 그럼 드디어 요 페리페라 힙그레이! 짜잔! 정말 누가 봐도 제가 너무너무 좋아할 컬러감이죠? 보자마자 요거 리뷰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안 그래도 제가 스토리에 에뛰드 핑크아이브랑 요거랑 뭘로 메이크업할지 올렸는데 요게 더 많더라고요. 얘는 페리페라 올테이크 무드 팔레트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 라는 팔레트예요. 이거 그냥 영상 제목으로 해야겠다. 자고 일어났는데 힙하면 어떡할 거야? 그럼 한번 메이크업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과감하게 냅다 요 컬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발색이 어떨지 모르겠어. 오케이. 오! 마음에 들어요. 이 약간 탁한데 텁텁하지 않게 투명하게 얹어지는 음영. 이거 색 너무 예뻐. 이거 그냥 하나만 대충 툭 얹어도 약간 퀭한 매력이 바로 올라올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드네. 그냥 이 컬러만 발라도 되겠는데? 그쵸? 이 컬러만 이렇게. 얘가 살짝 펄감이 뭔가 푸른 펄감이 들어있어요. 안 되겠어. 렌즈 바꿀래. 보이세요? 여기 펄감이 살짝 있는데 이 펄감이 좀 푸른 펄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요 컬러로 풀어줄게요. 경계를 제로 넓게 좀 부드럽게 퍼뜨려주려고. 이게 봤을 때는 엄청 쿨해 보이는데 막상 제 눈에 얹으니까 제 피부톤이랑 좀 어우러지면서 약간 브라운 느낌이 돌죠? 이 컬러 브러쉬에 묻혀서 삼각존에도 이렇게 좀 넓게 퍼뜨려줄게요. 진짜 나는 이 컬러가 너무 마음에 든다. 이렇게 발라주고 이 옆에 있는 아까 베이스로 발랐던 컬러 묻혀서 애교살 음영 이걸로 한 번 더 넣어줄게요. 조금 더 확실하게
예쁜 앞머리까지 그림자 넣어주고 제가 말아주는 요 힙그레이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요 팔레트가 어떤 컬러를 어느 정도 농도로 바르냐에 따라서 정말 딥한 스모키도 가능하고 좀 적당히 이런 그레이시한 메이크업도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해야 할까가 지금 고민인데 일단 요 정도에서 아이라인 그리고 마스카라만 해줘도 진짜 딱 데일리한 느낌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요 컬러로 한번 애교살을 채워보려고 하는데 나도 이게 괜찮을지 모르겠어. 얘가 생각보다 발랐을 때 어두운 쉬머는 아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생각보다 괜찮죠? 괜찮아. 아, 오, 좋아. 이 약간 음영이 들어가면서 애교살에 이런 펄감으로 빛나는 하지만 막 그 뽀용뽀용한 느낌은 아닌 아주 좋아요. 어, 좋아. 아주 힙해. 근데 저는 참 힙하다는 말을 쓰면서도 이 힙하다의 기준을 모르겠어요. 힙하다가 제가 느끼기에는 대중적인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 뭔가 내가 따라하고 싶은데 따라하기 어려운 그런 무드들. 그런 거를 저는 좀 힙하다고 생각하는데 남들이 흔하게 하지 않는 그런 무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힙은 뭐예요? 갑자기 질문 던지기. 그리고 여기 있는 글리터 너무 궁금하지 않나요? 얘를 조금 긁어볼게요. 얘를 긁어서 눈 앞머리에 도전. 오, 와우! 뭐야? 잠깐만. 이거 완전 장난 아니잖아? 오, 메탈릭! 장난... 뭐야? 너무 예쁘다. 내 눈 앞머리에 지금 우주가 있어. 와! 오!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얘가 좀 과하면 안 될 것 같아. 살짝만 이렇게 포인트로 눈 앞머리에 적당히만 얹어줘야지 너무 과하게 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완전 소량만 찍어서 얹고 있는데도 존재감이 장난 아니에요. 그리고 바르면은 딱 붙어 피부에.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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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 아니다. 오. 그리고 기분 좋으니까 애교살에 발랐던 요 친구 눈두덩이에도 한번 슬쩍 이렇게 발라줄게요. 생각해보니까 오늘 피부를 좀 촉촉하게 했잖아요. 촉촉한 피부에 살짝 쉬머한 이런 펄감 들어가면은 더 예쁠 것 같아서 이렇게 얹어줄게요. 아, 예쁘다. 아이라이너는 페리페라에서 스피디 펜슬 라이너라고 새로 나왔는데 소프트 애쉬 컬러가 있어요. 요걸 써볼게요. 요게 또 예쁘더라고요. 너무 진하지 않고 딱 제가 좋아하는 물탄 애쉬 블랙 느낌? 근데 블랙까진 또 아니고 그레이. 요즘은 또 너무 라인이 진한 게 취향이 아니어서 딱 요렇게 이렇게 그려주고 언더도 요걸로 살짝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눈 앞머리도 얘로 살짝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이제 라인 블렌딩 할 건데 요 컬러로 바로 하면 좀 진할 것 같아서 요걸로 풀어준 다음에 안쪽을 저걸로 채워줄 거예요. 얘로 라인 살짝... 어, 이 컬러로만 블렌딩해도 충분히 잘 됩니다. 이걸로 블렌딩 해주고요. 그렇죠, 충분히 잘 되죠? 아이라인 컬러를 엄청 진한 걸 쓴 게 아니어서 이걸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언더 그려준 라인도 같은 컬러로 풀어줍니다. 이 컬러를 쓰긴 쓸 건데 제일 끝쪽에만 톡톡 찍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얘로 톡톡 찍어서 제일 끝쪽에만. 어우, 얘 진하다. 너무 좋다. 이걸로 라인 컬러 아예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은 컬러감이에요. 이렇게 톡톡 찍어서 날렵하게 음영감만 넣어줄게요. 그리고 이 연봉 이용해서 깔끔하게 싹. 여기도 깔끔하게 싹. 한 번 더 블렌딩 그냥 중간 컬러 발랐던 걸로 부드럽게 전체적으로 이어주고 마스카라 할게요. 오늘 마스카라는 볼륨감 있게 홀리카홀리카 보라색 마스카라 쓸게요. 확실히 볼륨감 있는 마스카라는 이 홀리카 보라색이 볼륨감 있으면서도 이 무게감을 힘있게 잘 잡아줘서 컬링 처짐이 없어요. 발라주고 각도 마음에 안 드는 애들만 이렇게 잡아서 정리해줍니다. 제가 요즘에 새롭게 하는 방법인데 이 끝을 달궈요. 그런 다음에 이 뿌리에 대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뿌리가 잘 처지는 타입이어서 마스카라 하고 나서 이렇게 데워서 얘를 한번 아래쪽에서 고정을 시켜주면은 뿌리 처짐이 덜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면 마스카라만 이렇게 했습니다. 언더는 뮤드 컬링 마스카라 쓸게요. 이걸로 한올한올 볼륨감 있게 살려주겠습니다. 언더 마스카라는 볼륨감 있게 바르려면은 진짜 좀 빗어가면서 덧바르면서 이 방향도 이렇게 잘 신경 써가면서 발라줘야 볼륨감 있고 깔끔하게 발려요. 그래서 좀 신경을 많이 쓰면서 발라야 합니다. 오, 완전 길어졌는데? 뭐지? 반대쪽도...
아이 메이크업은 일단 이렇게 해줬습니다. 속눈썹을 붙일지 말지는 조금 고민해볼게요. 메이크업이 지금 이렇게 된 상태고요. 그 사이에 눈화장에 피부가 좀 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거 퍼프에 묻혀서 파데 조금만 더 덮어줄게요. 가끔 샵에서 이렇게 아이 메이크업 하고 한 번 더 덮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한 번 더 볼따구랑 이마 쪽에만 더 덮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이 에스쁘아 퍼프 진짜 너무 좋은데 이벤트로 받아보신 분들 어떠셨어요? 이거 영상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진짜 좋거든요? 이거 왜 안 팔까? 이거 진짜 에스쁘아에서 제발 팔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오늘 굉장히 눈이 퀭하고 너무 좋네요. 여기에 치크를 뭘 발라야 어울릴까 진짜 고민이 많이 됐어요. 여기 있는 컬러를 쓸까 고민했는데 왠지 이거 치크로 바르면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가져왔거든요? 이거는 무지개 멘션 오브제 리퀴드고요. 이 컬러가 포이즈 컬러예요. 11호. 근데 얘가 요런 컬러감인데 아, 왠지 치크로 바르면 진짜 무지막지하게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얘를 한번 얹어보겠어요. 잘 어울릴 것 같았어. 아 근데 괜히 손으로 발랐다. 퍼프로 바를걸. 손으로 바르니까 지금 컨실러가 까졌어요. 예쁘다 예쁘다. 이럴 때는 손가락 퍼프가 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손가락 퍼프 이용해서 발라줄게요. 이 오브제 리퀴드 컬러 자체가 블러 매트 타입이긴 한데 약간의 오일감이 느껴져서 이렇게 촉촉한 파데 위에 얹었을 때 살짝의 그 보습 광택감이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메이크업이랑 피부 표현에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예쁘잖아. 잘 어울리죠? 그리고 저는 궁금한 걸 참지 못해요. 요거 발랐을 때 어떤 느낌일지 조금 궁금하니까 얘를 요쪽에 발라보자고. 살짝 눈 밑에. 제가 방금 바른 오브제 리퀴드 포이즈 컬러랑 되게 잘 이어져요. 거의 같은 컬러 같아. 아니 어떻게 이렇게 잘 어울리는 컬러를 잘 찾을 수 있지? 진짜 괜찮죠? 잘 어울려, 잘 어울려. 근데 지금 쉐딩이 정말 승이 안 차기 때문에 쉐딩은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가루 타입으로 이렇게 고정시켜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줍니다. 또렷해졌어요. 저는 가루 타입이 더 섬세하게 하기 좋은 것 같아요. 삼각존 조금만 더 발라줄게요. 진짜 고민된다. 아 립을 원래 여기에 같이 나온 립을 쓰려고 했는데 일단 한번 발라놔 볼까요? 이거 예쁘더라고요. 페리페라 잉크 무드 글로이 밤 모브 다이브 컬러고요. 맨 얼굴에 발랐을 때 진짜 예뻤는데 여기 얹었을 때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런 색감인데 겨울 쿨톤 분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죠? 아 근데 지금 안 되겠다. 지금 아닌 것 같아. 그치? 여기에 수습을 할 수는 있어요. 수습을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발랐잖아요. 제가 수습하는 걸 살짝 보여드릴게요. 겉에만 닦아요. 이렇게 닦아봐. 그런 다음에 오늘 메이크업이 좀 퀭하잖아요. 아까 썼던 쉐딩 스틱으로 립 라이너를 대체해볼 거예요. 이렇게. 근데 입술 라인이 조금 어둑어둑하고 라인감이 있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메이크업 자체가 좀 퀭해서. 얘를 이렇게 오버립을 해. 그럼 좀 어울려지지 않나요? 좀 어울리지 않나요? 아니야? 자신이 없네. 여기에 괜히 립펜슬 롬앤 립펜슬 카야 베이지고요. 이걸로 조금 자연스럽게 블렌딩을 하면 어울려졌죠? 여기에 이제 점을 좀 오늘은 군데군데 찍어보려고요. 아 여기가 흉진데다가 그냥 한번 점을 찍어볼까? 되게 뜬금없는 위치긴 해. 근데 뭐 여기 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눈썹이 조금 더 볼드했으면 좋겠어서 앞머리에 아까 바른 힌스 한 번 더 발라서 얘로 눌러서 살짝 고정시킬게요. 반대쪽도 아 너무 평범한가? 왜 평범한 줄 알았어. 하이라이터를 안 했기 때문이지. 이렇게 세 컬러 섞어줄게요. 디올 유니버셜이고요. 이렇게 코끝에도 여기도 한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줄게요. 뭔가 더 힙했으면 하는 이 애매한 느낌. 여기에 립 하나 더 추가하려고요. 웨이크메이크 듀이젤 글로우 틴트고요. 글래시 모브먼트라는 컬러인데 이게 웜한 립 위에 얹으면 약간 쿨하게 만들어줘서 되게 예쁜 글로시 립인데 그냥 여기에 살짝 더 이런 탱글함을 추가해주려고요. 얘가 약간 플럼핑 느낌이 있어서 입술이 화해지면서 또 탱글해지거든요. 그러면 끝! 이렇게 지금 메이크업을 끝냈는데요. 그 사이에
약간 뭔가 한 끗이 없는 것 같아서 애교살에도 요 첫 번째에 있는 글리터 있잖아요. 이 완전 은색으로 번쩍번쩍한 거. 요거 애교살에 정말 소량만 톡톡 찍어 발라줬는데 얘가 소량만 발라도 정말 펄감 존재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보이세요? 멀리서도 이렇게 존재감이 있는 친구인데 좀 겨울에 요거 바르면은 아이시한 느낌으로 그 추운 날씨에 되게 반짝반짝 예쁠 것 같아서 요거 좀 은근히 겨울에 손 잘 갈 것 같은 글리터예요. 머리는 또 이렇게 가시 번에다가 좀 힙해 보이고자 이렇게 좀 세 가닥 이렇게 가닥가닥 따와봤어요. 어때요? 좀 힙해 보이나요? 여기 보시면 옷에 여기 트임도 있다고요. 이 팔레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스쳐 지나가는 비슷한 팔레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페리페라의 주옥 같은 팔레트 중에 하나인 이 오뚜기 팔레트가 있어요. 오뚜기 팔레트랑 좀 비슷하려나 했는데 오뚜기가 훨씬 더 웜한 그레이 느낌이고요. 이 힙그레이 팔레트가 약간 더 모브 느낌이 들어가 있어요. 훨씬 더 쿨한 느낌이고 얼굴에 발랐을 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보다 웜 그레이인 걸 느껴졌다면 요 힙그레이 팔레트는 붉은기가 느껴질 때 약간 쿨한 그레이시한 붉은기였어요. 그리고 제가 정말 데일리로 너무너무 잘 쓰고 있는 클리오의 섀도우 갤러리 제가 만들었던 팔레트인데 얘랑도 비교하면 훨씬 요 힙그레이가 쿨한 거 보이시죠? 확실히 섀도우 갤러리가 더 웜해요. 쿨한 그레이시한 컬러를 찾고 있었지만 너무 모브 느낌, 너무 퍼플 느낌이 안 났으면 좋겠다 하셨던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싶은 팔레트예요. 오늘 룩을 조금 더 스모키처럼 딥하게 해볼까 했는데 제가 생각하는 페리페라는 엄청 딥한 스모키에 엄청 시크한 느낌보다는 이런 좀 웨어러블하고 어린 타겟층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룩이 떠올라서 이렇게 좀 촉촉하게 반짝반짝하게 하지만 좀 힙한 그레이시한 느낌 한 스푼 넣어서 연출을 해봤습니다. 그럼 오늘 메이크업도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